공부를 하셨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디오 네트월크 어저께 하우스 오브 디오에서 받은 플랜이거든요. 해룡포 가면 이제 물 이렇게 도는 거 막 보고 온 거 있잖아. 그거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 그거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 그렇지. 그거 보려면은 산 타고 올라가야 돼.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데는 이제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기 위치 지금. 여기가 왜 순대국밥이 유명해졌을까? 글쎄. 그 요새도 저것도 많이 팔더라. 용궁 가면 이제 왜 옛날에 동화 속에 나왔던 그런 바다 속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토끼 감빵 뭐 이런 거 있어. 거북이 빵 뭐 이런 거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같더라. 약간 지역 문화의 그 특성상. 그렇지, 그렇지. 버버리 찰떡 뭐 이런 거부터 맞아. 시작해서. 일로 이어서 이제 자이전에서 가면 해룡포 나오고. 맞아. 장인어른이 안동 와서 한 말이 있었어. 여기는 명품이 이렇게 많이. 과속 방지 처리. 명품? 그러니까 뭔가 특산물 같은 게 이렇게 많니? 아. 근데 지역이 살려면 그런 거 안 하면 돼. 우리가 갈 곳은 여기서 자이전. 백종원이가 왔다 가는 거겠다. 누가? 백종원. 왜? 백종원 맛집 다 찾았다니잖아. 자 여기가 원래 본점이야. 응. 여기가 단골식당이 원래 근데 본점이고. 여기 갔던 것 같아. 아 여기 갔었나? 저번에. 자 여기가 본점이고. 글 써있네 3대천. 자 3대천왕 본점. 우리는 별관으로 갑니다. 똑같은 사장님. 큰 주차장. 아 별관 있구나. 맛은 똑같고 좀 더 한적한 곳. 영궁 단골식당 2호점 별관. 똑같아. 맛도 똑같고 다 식당 똑같은데. 식당 이름이 단골식당인거지? 타가 넓어 좋아. 아 휑하잖아. 주차장이 좋거든. 아, 예전에 이랬는데 참 싫어했는데 여기 이런 집. 이제는 막 좀 추억이 있네. 살고 싶다. 개도 있고. 좋았어. 잘 주차하고. 훨씬 넓고 좋아 여기가. 나무숲 꽃게. 안녕. 어우 크다. 보리뱀 진짜 크네. 안녕. 아유 손해. 얘 그때 저번에 새끼 낳았었는데. 안녕. 단골식당의 소중한 사랑입니다. 사랑아 안녕. 야, 쟤 사랑인데 너 뭐니? 통화니? 자 여기가 해룡포 용궁 유명한 맛집 단골식당입니다. 주차장이 커서 별관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자 입장. 할리 데이비스 용주에서 오셨네. 오늘 조용하다 말이야. 괜찮은 아닌가? 어, 이거 테이블 넣네. 원래 이 테이블하고 이거 없었었는데. 아니 세 명요. 네. 오면 시킬게요. 밥 먹고 휴식하는 공간이. 여기 지금 뭐 순대하고 이런 거 먹어도 맛있긴 한데 국밥 여기 다 누가 똑같아. 내가 아바이 순대 있잖아. 그런 거. 미국에서 한번 보스 피스 라이센스를 얻네.
오케이. 항상 느끼는 건데 나도 국밥을 경상도에서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경상도 국밥이 제일 맛있어. 당연하지. 아. 자, 일단 여기는 청양초 넣어주고. 야, 이거 막창 존나 맛있다. 많이 맛있지. 자, 새우도 또 넣어주고. 가위 맞추려고. 자, 여기. 이걸 여기다 싸주고. 자, 풀어서 먹겠다. 난 여기서 밥 말아버려. 순대 하나만 주세요. 오늘 내장 싫어하는 사람 내장 잘 못 먹더라고. 그럼 너 순대만 달라면 순대만 넣어주고. 내 와이프는 내장만 먹어. 아 진짜? 처음에 되게 놀랐어. 이분 이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맛있지. 나 요즘 낚시를 너무 배우고 싶어. 응? 낚시를 너무 배우고 싶어. 아, 나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최고다. 규현이 너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 저런 순대도 오랜만에 된다. 와, 먹어봐. 순대 맛이야? 맛있다. 가자. 이거 원래 쌈장 찍어 먹어. 사람이 그지? 나이가 들면서 멀리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는 완불하셨고 삐었습니다. 그리고 디오 레드월 어저께 하우스 오브 디오에서 받은 플랜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잘 먹어갑니다.